네, 17년간의 연기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요, 또 하나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여신 강타의 혐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 송창이 하면 따뜻하고 스윗한 로맨티스트로 기억합니다. 이거 집수상에 막 옷을 갑자기 벗기 시작했어. 더워가지고 안 더우세요? 저는 뭐 늙었기 때문에 좋아.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스윗가이, 따뜻한 로맨티스트, 멜로킹 등으로 불리는 게 좀 부담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있어요. 있구나. 저는 왜냐면 극 중에서도 막 피아노를 많이 쳤는데. 네.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수준급 노래와 피아노 연주 실력으로 여신까지 강탄한 송창희 씨. 연기니까 하지. 이게 사실 여자 앞에서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후회를 받아. 아, 때려쳐. 쉽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이걸 싫어하는 여성분도 사실 계세요. 아, 닭살 놓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부인분께서도 이렇게 쳐주세요? 부인분한테도? 쳐주냐고요? 네. 이렇게. 제가 피아노를 치면 시끄럽다 그래요. 치지 마. 그러면 실제로 부인한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할 때 저는 편지를 그냥 진심으로 적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읽어줬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그걸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같이 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달라진 점이요? 네. 힘든 점도 있겠죠. 희생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아기가 누구 닮았어요?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휴대폰에 배경화면 막 돼 있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송창희 씨를 닮은 아이 너무 궁금해요. 공개한 적 없으시죠 아직? 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우와, 너무 귀엽다 진짜. 우와. 진짜 귀엽다. 예쁜 아이의 모습에 무장해 지내는 딸바보 아이와 아빠와 시조실 삼촌들. 아, 이거 보면 진짜 갑자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아빠 잘 가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뽀뽀를 해줘요. 비타민이에요. 너무 좋고 또 들어가면은.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새근새근. 그럼 가서 뽀뽀해주고 또 잠 피로가 딱 풀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같이 아침에 있으면 또 이제 밥상도 딱 차려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 신경을 안 건드리고 이제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너무 만사가 너무 행복해요. 신경만 안 건드리면? 신경만 안 건드리면. 그거는 그거대로고 혐의는 혐의대로 계속.